오늘 만날 비결은요, 보통 비결이 아닙니다. 이게요, 저희 개울림에서 처음입니다. 가정폭력죄입니다. 툭하면 자녀들에게 입질하고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는 가정폭력건 비결. 오늘 그 비결을 구분합니다.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. 네. 아이고야. 어린 자녀가 있는데. 아파. 안 된다고 했지. 안 된다고 했지. 오! 아이고야, 저 점프해가지고 배 깨문 거예요. 와, 저 눈동자 봐. 안녕하세요, 마루 보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, 마루 누나 보호자입니다. 이름은 마루이고요. 현재 7개월 된 비글이고요. 중성화 수술은 했고 엄청 활발하고 밝은 아이입니다. 강아지를 뭐 아이들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유독이 좀 키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큰 강아지를 키우고 싶대요. 그동안 여러 번 좀 키우긴 했고 처음은 아닌데 작은 강아지들만 키웠어가지고 좀 큰 강아지가 이제 키우고 싶다 그래서 선택한 강아지가 저희 마루였거든요. 그래서 2개월 때 분양해서 이제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. 바로 앉아. 옳지. 오구 잘했어. 바로 엎드려. 엎드려. 옳지. 오구 잘했어요. 바로 엄마서. 오구 잘했어. 우리 마루는 저희가 자녀가 3명인데 그 자녀의 마루가 또 저희 가족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귀여운 넷째 막내? 막둥이? 그런 존재예요. 그럼 나가볼게요. 나랑 부딪히는데 안 먹겠지? 엄마 안 먹어? 먹으면 먹어야지. 나이 브로킹 할 줄 알지? 어허, 블록킹 할 줄 알지? 헐. 어? 도문다. 너가 못하게 말려봐. 그냥 해. 아니, 무서운데? 그냥 해. 아니, 무서운데? 아이고야. 블록킹했어요. 계속해. 밥을 먹으려고 꺼내서 식탁에 내려놨는데 그 제가 그거 꺼내는 소리 듣고 달려와서 물어서 그 몸을 이렇게 막았는데 또 손 물어가지고 빵꾸 났어.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. 그걸 따님한테만. 그러게요, 따님한테만. 응. 어머니가 딱 단호하게 하시니까 어머니한테는 안 그러나?